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일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초록불 넓게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보이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라이트코인 6%, 이오스 11%로 높은 상승폭 보이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2.04% 오른 10,47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장중 한때 10,905선까지 오르면서 11,000달러 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깊게 조정받은 이후 10,150선까지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67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70.4%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확인해보시면 모든 암호화폐들 상승 중입니다. 이오스 10%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범위 넓혀보시면 간간이 내리고 있는 종목들 보이긴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펩비티씨가 1위, BKEX가 2위, 코인1이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기준 거래량 31%가량 줄여나가면서 어제보다 상승한 5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실게요. 비트코인 1,250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이 오름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1.17%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1,24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와 코스모코인 등 소폭 하락 중이지만 역시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이 머지않아 5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아담 백의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선구자인 아담 백이 비트코인의 400% 급등은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 백은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에 적용되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발명한 사람이며 현재 블록스트림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가까운 미래에 5달러를 돌파할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그는 트위터를 통해 2020년 반감기, 지정학적 불확실성, 17조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 인기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대 통화 이론 등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5만 달러,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근거를 하나씩 풀어보시면요. 먼저 비트코인은 2020년 5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 보상은 현재의 12.5 비트코인에서 6.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 예정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21만 비트코인이 채굴될 때인 약 4년마다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대규모 포물선 랠리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홍콩의 대규모 시위, 브렉시트,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안전자산의 중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며 또 최근 비트코인이 신흥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가격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17조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 금액은 17조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될 경우 은행 수익성 악화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도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 점도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통화 이론이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각국 정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을 대폭 활용해야 한다는 경제 프레임워크 MMT가 세계 정치의 인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비평가들은 이 이론이 대량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금이나 잠재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하드머니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곧 5만 달러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담 백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앞서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플랜비도 스톡 투 플로우 비율 모델에 근거해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1조 달러의 시가총액, 즉 한 개의 비트코인당 5만 달러 수준을 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S2F 모델은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자산의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내재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과 금 등에 적합한 분석 모델입니다. 네, 이러한 근거들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벡트 웨어하우스의 론칭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음을 분석하는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벡트 거래소는 이달 말 비트코인 선물 출시에 앞서 벡트 웨어하우스라는 이름의 커스터디, 즉 수탁 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고객이 비트코인을 계좌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시를 알리는 트윗이 게시된 지 몇 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700달러 하락했는데요. 이는 루머를 사고 뉴스를 파는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해당 차트는 벡트가 트위터로 출시를 발표한 순간 비트코인 가격이 1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거래자와 투자자들이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자산을 구매하는 루머를 사고 뉴스를 판다라는 개념의 고전적인 예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 수준의 가격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7년 동안 널리 퍼졌던 현상인데요. 알트코인의 발표 소식으로 코인의 상승을 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가격이 반으로 줄어버린 것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들의 가격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올랐으며 사건 발생 이후 혹은 조금 전에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월 23일 비트코인의 전달과 함께 벡트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을 출시하면 시장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모든 긍정적인 소식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과 투자자들은 벡트가 더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서 더 넓은 시장의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벡트 웨어하우스의 출시로 비트코인 선물이 정식 출시되기 이전에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웨어하우스의 출시와 연관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앞으로의 예측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태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BX가 서비스 종료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공식 발표에서 서비스 종료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 거래 서비스가 종료되고 11월 1일 이전에 사용자의 현금과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을 인출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모든 자금은 안전하고 모든 사용자는 100%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러셀은 트위터에서 발표 직후 비트코인은 BX에서 6,500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이는 현재 9,760달러에서 대폭 할인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약 8,8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라이선스의 취득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라이선스를 획득한 곳은 BX를 포함해 빗커브 온라인, 사탕 코퍼레이션 등 총 3곳입니다. 태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BX가 5년간의 서비스 후 종료를 발표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량이 93% 감소한 것에 비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2018년 9월 이후 738% 증가했습니다. 확장성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는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70.9%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커뮤니티 사람들은 더 빠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그것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위에 2계층 결제 프로토콜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 거래 속도를 높이고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지난 18개월 동안 상당한 성장을 지속해왔지만 그것이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낮은 거래 수수료에 더 빠른 거래를 제공하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캐시는 종종 네트워크 상의 모든 확장성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스타트업 메사리는 최근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와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지표를 비교했습니다. 위의 그림은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 건수가 지난 12개월 동안 93%나 급감했음을 보여줍니다. 거래량과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수익률, 활성 주소도 큰 타격을 입었고 두 자릿수의 백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노드당 평균 채널 수에서 플러스 성장을 보였으며 2018년 9월 이후 23%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용량은 지난 1년 동안 738%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원에멜.com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채널 수가 16.8%, 활성 채널을 가진 노드가 30% 증가해 5,956개가 될 것으로 관찰됩니다. 그러나 메사리 연구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이의 완벽한 비교는 불가능하며 각각의 프로토콜의 활동을 측정하는 독립적인 측정 기준을 관찰함으로써 일반적인 대조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10월 초로 연기됐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커뮤니티 매니저 허드슨 제임슨이 개발자 회의에서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10월 초로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10월 2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 번호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날짜에서 1일에서 2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당초 9월 4일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EIP 문제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기를 통해 이더리움의 메인 프레임 활성화도 최고 개발자 회의 이후인 11월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필두로 상위권의 화폐들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태풍이 떠나가서 걱정은 조금 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활동적으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들이나 스포츠 등 어제 하지 못했던 야외 활동들도 함께 즐기시는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 소식 들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하은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